365일 중에 운동을 안 하는 날이 이틀에서 3일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안 좋게 말하면 헬창이고 헬스장을 가야 좀 마음이 편안하고 헬스장을 안 가면 오히려 사람이 좀 예민해지는 게 느껴지고 제가 원하는 만큼 운동량을 뽑아낼 수 없는 게 직장인 헬창으로서 살기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럼 저한테 헬스는 좀 삶에서 큰 의미가 있고 뭐 몸을 만들어서 이제 뭐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다 뭐 몸을 만들어서 뭐 건강해지겠다 이런 목적성을 잃은 지는 사실상 꽤 된 것 같습니다. 수능을 제가 세 번을 봤거든요. 그걸 세 번 보고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수능을 세 번 끝난 날과 군대 휴가 나오는 날 모두 헬스장을 갈 만큼 그냥 헬스장 가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일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시합까지 선생님의 권유로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그때 발을 잘못 들였죠. 아,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시죠. 여기가 어디인가요? 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입니다. 오버홈은 거의 다 끝나신 거예요? 3시부터는 현장은 조금 서류 작업은 널널한 편입니다. 아, 이제 아침에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6시 반부터 오전에 11시까지 업무가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 오시면 어떤 업무 많이 하세요? 아까 보니까 설계도 같은 것도 좀 보시던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현장에서 공무 쪽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재 필요한 거 산출하거나 자재 발주 그리고 현장 도면 같은 거 조금 간간이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수정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시죠. 네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좀 제 나이 또래 친구들과 많이 다르다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아침에 6시 50분에 체조를 하고 현장 일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제 나이 또래 애들은 이제 8시나 7시에 일어나서 뭐 9시 출퇴근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5시 반이면은 이제 배고파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크게 힘든 점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현장이 일찍 시작한 대신에 일찍 끝나기 때문에 4시에서 4시 반이면은 마무리를 해서 오히려 운동하고 몸 관리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니까 일정표가 좀 빡빡하시던데. 아, 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직장 생활 하면서 운동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쵸. 가끔씩 뭐 피곤하면은 막 운동 그만하고 싶거나 이런 날도 있잖아요. 아, 저는 365일 중에 운동을 안 하는 날이 이틀에서 3일이 안 될 정도로 이제 안 좋게 말하면 헬창이고 좋게 말하면은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실 때 식사는 어떻게 챙겼어요? 지금 제가 2주 뒤에 토요일 날부터 시합을 나가고 있는데 그 시합 준비 때문에 한 세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닭가슴살이랑 감자를 보통 싸와서 이제 시간에 맞춰가지고 소분 에서 케첩에 찍어 먹는 방식으로 아, 다이어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드시네요. 고구마를 원래 먹었었는데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감자는 그래도 고구마보다 좀 덜 맛있고 감자가 이제 칼로리가 더 낮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감자를 먹게 됐고요. 비키니를 좀 소분해서 여러 개를 팩을 갖고 다니시나요? 아, 그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한 팩에 다 때려봤고 그리고 이제 눈대중으로 배고픈 때 뭐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먹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본업이 직업이 이제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운동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게 되는 동기가 좀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연이 좀 긴데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삼수를 옛날에 했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진로 탐색이나 이쪽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그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제가 유일하게 했던 행동이 헬스장 가는 거였더라고요. 그 수능을 세 번 봤지만 수능 보는 날 끝나고 전부 다 헬스장 갔었고 군대에서 첫 휴가 나왔을 때도 바로 간 게 헬스장이었어가지고 저한테는 딱히 헬스를 하는데 동기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밥 먹듯이
헬스장을 가야 좀 마음이 편안하고 헬스장을 안 가면 오히려 사람이 좀 예민해지는 게 느껴지고 그렇게까지? 예, 그만큼 저한테 헬스는 좀 삶에서 큰 의미가 있고 뭐 몸을 만들어서 이제 뭐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다 뭐 몸을 만들어서 뭐 건강해지겠다 이런 목적성을 잃은 지는 사실상 꽤 된 것 같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제가 남고를 나왔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좀 강해지고 싶다 그리고 반장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제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지나고 보면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없어졌던 것 같고 그냥 운동이 즐거워서 계속 운동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시합까지 선생님의 권유로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그때 발을 잘못 들였죠. 그때 시작을 한 뒤로 중독이 돼서 지금까지 시합 준비를 못 끊고 있는 것 같아요. 본업이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러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은 많이 예민해지고 힘들더라고요. 아, 그럼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갑시다. 이제 퇴근하신 거예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아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욱 씨 운동하면서 네네. 직장인으로서 운동한다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무래도 시간대가 대학생 때에 비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는 제가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진 않았어가지고 운동할 게 있으면 수업 중간에 도망가거나 아니면 수업을 안 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운동 채우고 싶은 할당량을 채웠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뭐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할당량을 못 채웠다고 휴가를 쓰고 운동을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는 뭐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닭가슴살은 뭐 1kg 원래 아침에 출근할 때 삶아서 현장에서 계속 먹고 있는데 뭐 일하는 와중에도 그냥 씹으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 보니까 여기 현장이 되게 덥네요, 여름에. 예, 맞아요. 운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시합 안 나가보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해줄 말이나 이런 거요? 만약에 시합을 나가면 이런 점이 좋다 아니면 이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배우는 점이 많다. 아, 이거는 정말 많은데 우선 시합을 나가려고 다이어트를 어쨌든 시작을 하잖아요. 네. 뭐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텐데 아무래도 시합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체지방률 퍼센트가 낮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몸 체형이나 이런 거를 완벽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 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벌크업을 했을 때 본인의 몸은 정말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시합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면은 인생에 많은 변화가 많이 온다. 아, 뭐 다 하다 보면 그쵸. 다이어트를 네. 많이 하다 보면은 음식에 대한 소중함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정서적으로 한 5단계 정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에서 닭가슴살을 챙겨 드시네요. 저는 보통 운동하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식사하는 거를 선호하는데 현장 끝나고 헬스장 가는 길이 딱 그 시간이랑 겹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차에서 이런 식으로 식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끼 정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시즌이어서 하루에 한 5끼에서 6끼 정도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편이고 비시즌 때는 지금은 시즌이어서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좀 많이 나눠서 먹는 편이고 비시즌 때는 그래도 5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보니까 오늘은 탄수화물이 없이 그냥 닭가슴살만 드시네요? 우선 닭가슴살을 먹고 탄수화물로 감자도 조금 먹을 예정인데 닭가슴살을 먼저 먹고 나서 감자를 먹어야 좀 더 행복한 그런 느낌이 있달까? 포만감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시즌 단백질은 닭가슴살만 드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에 집에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을 때는 계란이랑 그 다음에 칵테일 새우 조금 해가지고 그 스크램블 에그처럼 해서 먹고 다니고요. 그리고 연어나 그리고 소고기 안심도 가끔 가다가 주말에 특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커피를 사야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우.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아니요, 없어요. 어? 식단을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느낀 계기가 있어요, 따로? 우선 식단을 이렇게 지금처럼 타이트하고 꼼꼼하게 하게 된 거는 첫 시합 준비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시합 준비를 하기 전에는 그냥
닭가슴살 하루에 뭐 세 덩이 먹어야지, 뭐 두 팩 먹어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만 챙겨 먹다가 시합 준비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먹은 게 몇 시에 몇 그램을 어떻게 먹었고 뭐 이런 거를 쓰고 나서부터는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매사에 좀 꼼꼼한 성격이네요, 성격 자체가. 제가 공군에서 조교를 2년 동안 복무하고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공군에서 조교를 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성격이 거기에서 좀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조교를 하다 보면은 그 훈련병들 앞에서 말을 틀림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실수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1700명 단위를 움직이려면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변수나 이런 것도 미리 예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 전날에 그런 걸 미리 정리해두는 습관을 그때 처음 가지게 됐었는데, 그 다음날 있을 일들을 하나씩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습관으로 이어져서 진주에? 교육사에서 진주에서 2년 동안 썩었습니다. 아, 네가 지금 보고 있나? 운동하면서 네네.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 헬창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그런 거 있어요? 존버만이 정답이다. 퇴사가 생각나 할 때쯤 스쿼트를 한 세트 하자. 저도 직장을 다녔다가 퇴사를 했는데 다닐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쵸. 네. 스트레스 많이 받죠. 저녁에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받고 또 저녁에 또 헬스장을 가려니까 뭔가 보상 심리 때문에 운동을 오늘 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보상 심리로 운동을 쉰다는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너무 나약한가요?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의무적으로 가는 분도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런 분들은 좀 퇴근하고 굳이 또 헬스장에 챙겨서 가는 게 되게 귀찮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분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계속 꾸준히 갈 수 있는 동기가 좀 생길까요?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하고 약간 운동에 흥미를 갖기까지 가장 큰 계기가 지금 생각해보면 변하는 내 몸을 보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도핑 들어갑니다. 지금 드시는 거 뭐예요? 이거는 그 FSD7 하시는 그 한일엠보 그분이 파시는 펌핑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입니다. 딱히 체감은 모르겠고 쿠팡에서 싸게 팔길래 샀습니다. 성분이 응? 카페인에다가 이거까지. 그쵸. 이거랑 그리고 엄마의 젓갈통에 담겨있는 크레아틴. 원래 찐 헬창은 이렇게 바로 입으로 털어먹는 수준이 돼야 찐 헬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 파트너가 제가 스쿼트를 듀얼코어로 하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운동 파트너와의 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 파트너가 제주도 가서 발목을 뿜질러 먹는 바람에 스쿼트를 한 달을 못했어가지고 굉장히 욕구불만인 상태입니다. 욕구불만도 나와도 되나? 다 챙겼어. 의식은 다 마치신 거예요? 운동 전에? 그쵸. 이제 샤워만 하고 운동만 하면 됩니다. 운동 전에 꼭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그게 제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영업 비밀인데. 이게 없어. 좀만 더 들어와줘. 오케이. 오케이. 됐다. 이대로 하면 되겠다. 카메라 의식해서 덜 들어온 것 같은데? 저 카메라 의식하고 살짝 들으면 나 뒤진다. 바로 꼬꾸라진다. 오케이! 아리가토. 이게 8세트 중에 첫 번째? 정화하고 무기하고 스파오 가동범위 괜찮았냐? 이게 난 처음에 좀 모르겠어. 아야! 아야! 더 힘들어. 오케이. 다 나오는구나. 너무 따가워.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좀만 더. 오케이. 굿. 오케이.